나도 마스크 저거 하나 끼고. 아유, 유모차의 단지기. 유모차의 단지기. 아유, 이 애기는 애국자가 안 될 수가 없다, 이거. 촛불의 행진. 촛불의 행진. 사진만 봐도 때리고 싶어. 촛불의 행진. 마이홍가 아닌가? 아, 아닌가? 이게 뭐 말하세요? 이게 뭐야? 아, 이게 단데. 지금부터 다이버 한 200명 밖에 안 됐는데. 아, 그러나. 그래서 다음 주부터 마이 올 것 같아. 오고 나서 이야기합니다. 아, 다음 주 서울가네. 오고 나서 이야기합니다. 다음 주 서울가니까 다 다음 주부터 만들어. 지금 깃발 걸고 있는 단체가 몇 군데입니까? 계속 우리 깃발 걸고 있는 부산시내 단체가 몇 군데. 저는 몇 군데 저런 거 아세요? 아, 이거 다시 끝입니까? 정말 와야 되는데, 그게. 그럼 부산 인구가 300만 아닙니까? 아니 300만 250만 아닙니까? 300만 우리가 이긴다. 윤석열은 죄송한 인구는 못 느껴도 300만 250만입니다. 이번 주는 참 사고를 많이 치는 지금 0.00 인구가 되잖아. 그건 뭐가 많이 왔단 말입니다. 네. 그건 그렇다. 반판국이기 때문에 그래도 정말 1%정도 나와야. 근데 왜 그래 관심이 없어 사람들이. 여기는 국민의 글쎄 여론을 보니까 여론조사 꼬셔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. 근데 투표를 안 하잖아요. 아 투표를 안 하나. 당연히 투표를 안 하지. 요번에 그 먹을수가 몇 프로였대? 25%짜리. 아 그 전주울 그렇대. 그러니까 투표를 안 하는데 뭐가 당시 되겠습니까? 그렇다 그렇다. 그런데 영감 할머니도 고정적으로 공부버스 실어 나르는 것들은 아니 영감들은 그 이상하게 노령층은 죽어도 투표를 하래. 그러니까 공부차로 나르대. 관광버스로 막 나르더라고. 아, 그래야 이제 나라가 일본화 된다고 좋다고 하잖아. 일본이 저걸 선진국으로 알고 있어. 아니 노인요양원에서 공부차로 나르더라고 막. 아, 그러니까 죽기 전에 투표하고 죽으라고. 와. 그러니까 저거는 돈 다 가지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 뭐고 저 뭐 최은순 노인요양원 같은 데서 막 나오더라. 그런데 생각 없는 것들이 이제 투표를 하고 생각 있는 것들이 왜 운명 같고 그거 무슨 뭐? 그런데 그 농민분 지금 윤석열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. 농민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? 윤석열 퇴진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? 노인들한테요. 일본 산문계 먹여야 돼요. 퇴진이 민생이다. 윤석열은 퇴진하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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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농민들 살 길은 퇴진이다. 윤석열은 퇴진하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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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부가 과잉 생산된 쌀을 매수해 쌀값 하락을 막아야 된다. 누가 한 말인지 혹시 아십니까? 윤석열이 후보 시절 때 한 말입니다. 1년 동안 국가가 쌀을 사는 것은 남는 쌀 강제 매수권 포퓰리즘이라는 말로 윤석열이 바뀌었습니다. 저는 윤석열 입에 들어가는 쌀 한 톨조차 아깝다고 생각합니다. 동의하십니까? 예! 후쿠시마산 산로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? 맞습니다. 외쳐보겠습니다.
농민들 다 죽이는 국힘당은 해체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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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량 주권 팔아먹는 윤석열은 퇴진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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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국 관리법 거부하는